프레스 9에서 독일 연구진 셀트리온 램시마 코로나19 효과 유럽 이상 돌입 타이틀로 해서 램시마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 시험약 제공. 예나 프리디히 히슬러 대학교 현지 88명 대상이고요. 독일 연구진이 종양괴사인자 TNF-알파 억제제 셀트리온 램시마의 중증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럽 임상에 돌입했다. 임상에서 유의성을 확인하면 램시마를 코로나19 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유럽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레지스터에 따르면 독일 예나 프리디히실러 대학교 연구진은 지난 25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한 TNF-알파 억제제 인플렉시마의 효능 평가를 위한 독일 이상을 승인받았다. 레크로나주가 경증이니까 램시마가 중증까지 효과가 나온다고 발표가 되면 경증, 중증을 완벽히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겠네요. 이번 임상은 독일 10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피험자 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셀트론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의 시험약인 램시마 100mg을 제공한다. 임상 목표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인플렉시마의 효능 평가를 포함해 코로나19 환자의 이완율 및 예후에 대한 효능평, 과도한 면역 반응에 대한 효능평가, 3일에서 7일의 심근병증 발생률에 대한 효능평가 등이다. 1차 지표는 28일 후 사망률 파악이다. 2차 지표는 부작용 및 심각한 부작용 파악, 과도한 면역 반응에 대한 인플렉시맛 효능평가, 이완율 및 예후에 대한 효능 평가 등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해 영국에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에 돌입했다. 임상 시험은 영국 버밍엄 대학병원, 버밍엄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연구센터, 옥스퍼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연구센터, University College London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연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램시마까지 영국, 독일에서 임상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로나주에 이은 램시마의 효능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한주 힘차게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